확인 좀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권준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. 전부 수속을 끝냈고 짐도 보냈고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 5시간 정도 걸리니까 제가 도착하면 여기 시간으로 새벽이고 이제 베트남 시간으로는 한 10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수속을 끝내고 나와서 뭐 호스텔에 들어가면 오늘은 어찌됐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뭐 도착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텔에서 제대로 된 생활은 아마 내일부터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. 뭐 이렇게 세 달 동안 어쨌든 잘 다녀오는 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꼭 만들겠다는 뭐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긴 있지만 무조건적인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도착은 1시 정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네요. 비자를 저는 세 달짜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, 돈을 내고.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이 1시 40분, 이제 11시 40분이거든요, 베트남 시간으로는. 아직 엄청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. 야, 이거 이렇게 기다리고 왔는데 아직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. 비자를 받은 게 2시 22분이네요. 1시간 20분이 걸려서 비자를 받아서. 오케이, 자, 찾았습니다. 아, 짐 찾는 게 진짜 오래 걸리네요. 도착을 11시에 했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게 3시간 반이 걸렸어요.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새벽 1시까지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타보고,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타보고 안 되면은 뭐 택시를 타고 가야겠죠? 버스를 타실 분들은 저기 버거킹만 기억하시면 돼요. 버거킹 옆에 버스 부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버스를 한번 타볼게요. 12시 반까지라고 하네요. 아, 이거 이걸로 가면은 싸게 갈 수 있는데 아쉽다.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지. 택시를 타고 갑니다. 그럼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어요. 가는 거는 뭐 한 4-50분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16만 동 정도 이야기를 하네요. 오, 이렇게 저는 이제 12만 동에서 13만 동 정도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16만 동이면은 뭐 지금 시간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게스트하우스 쪽에도 제가 좀 늦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쪽에도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택시를 타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날씨가 좀 추덥지근하네요. 반팔 반바지가 정말 어울리는 그런 날씨입니다. 엄청나게 달라진 날씨라고 생각이 돼요. 한국에 있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날씨죠, 그죠? 안녕. 고. 건너이 디엔미 콤. 너. 좀 등백나 이용해요. 이용해요.